첫 번째 코너 어떤 코너죠? 어떤 코너죠? 설명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코너는 이상형을 찾는 게임입니다. 잠깐 소녀야. 아니죠, 아니죠. 잠깐 영희야. 맞습니다. 영희야. 제가 보기를 두 개를 드릴 거예요. 뭐 짧은 영희가 좋아, 짧은 머리가 좋다, 긴 머리가 좋다. 아,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말하는 건 숟가락, 두 번째 말하는 건 젓가락. 아, 1번, 2번. 아, 네. 세븐틴의 이상형. 아,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 재밌겠다. 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쉬워요. 자, 긴 머리 영희, 쇼커트 영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우리 오, 세븐틴. 아, 아, 긴 머리 다 좋아하는구나. 자, 긴 머리, 좋아하는구나. 자, 긴 머리 손. 굳이 선택하라면. 아, 짧은 머리 손, 짧은 머리 손. 짧은 머리. 세 명 빼고 다 긴 머리. 예. 왜 승관 씨는 짧은 머리가 이게 짧은 머리가, 짧은 머리가 의외로 머리 감기 편하죠? 머리 감기 편하죠? 호시가 짧은 머리는 머리 감기 편하대요. 네, 있어요. 그 짧은 머리 많은 느낌. 네, 그렇죠. 짧아가지고 네, 더 그러니까 귀엽고 짧은 머리에다가 딱 이렇게 파마를 하는 매력적이죠. 파마를. 아, 파마. 리더 에스쿱스 긴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긴색 머리 여자 이제 뒤태에 딱 보면 긴색 머리 이렇게 등을 탁 타고 이렇게. 아. 근데 얘가 뭐 이렇게 탁. 그럼 허리까지 오는 게 좋아요? 가슴까지 오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오는 게 좋아요? 그냥 일단 길면 좋아요. 어, 일단 길면 짧은 거보다 기준이 없다. 되게 해외 중에 발밑까지 기르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 너무 기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길면 좋다. 아니, 정원이 형도 긴 머리인데 긴 머리 여자가 좋네. 정원이 형 어때요? 저는 긴 머리 여자가 좋죠. 오, 약간 한 이 정도? 본인보다 머리가 길어야 좋네. 네. 오직은 굉장히 궁금한데 긴 생머리가 좋나요? 아니면 어떤 생머리죠? 네. 아, 생머리. 검은 생머리, 갈색 머리. 검은. 아. 아, 자, 그러면은 보너스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앞머리가 있다 없다. 없다. 아, 알겠어. 있어요. 아니, 코로 가죠. 있다 없다 가죠. 앞머리 있는 거는 생머리. 앞머리 없는 경우가 좀. 아, 잠시만. 머리 안 끝나겠다. 다시 앞머리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없다. 있다 없다. 있다죠. 아, 근데 나 둘 다 상관없는데. 저 약간 있으면 귀여워 보이고 없으면 선적으로. 맞아요. 이 글들을 많이 봤어요. 글 많이 보면 여자 남 여자가 아, 남성이 여성에게 매력을 이렇게 딱 보니까 머리 이렇게 앞머리를 맞아요. 이렇게 할 맞아요. 맞아요. 앞머리가 없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아, 머리 없는 앞머리. 그렇죠. 아, 머리 넘길 때 매력이 또 느껴지는 거죠. 머리가 없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자, 나쁜 여자 영희가 좋다. 네? 착한 여자 영희가 좋다. 아, 이거는 아, 야, 제가 질문을 나쁜 여자 뭔지 아시죠? 좀 기센 여자. 이거 나쁘다는 게 진짜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있잖아. 아, 나 느낌 말자네. 무슨 짓이네. 언제 그게 나쁜 게 나? 정말 안 사귀었구나. 약간 나쁜 여자는 살짝 나쁜 여자는 살짝 징기는 매력이. 일단하는 여자. 하지만 착한 여자는. 착한 여자. 그러니까 순수히 마음씨. 마음씨가 착한 여자. 네. 네. 숟가락이 튀기는 여자. 나쁜 여자, 착한 여자. 착한 여자. 자, 준비. 하나, 둘, 셋. 어우. 나쁜 여자 혼자. 미교도. 한번 얘기 들어보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착한 여자는 누구한테나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아. 아, 나 그 마음 그런 나쁜 여자. 다른 남자. 다른 나한테 나빠, 조금 나빠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나쁠 거 아니에요. 기가 세고. 그렇구나. 어, 나 그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야, 때려.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나쁜 여자와 착한 남자가 만났을 때 이제 그런 더 케미. 그 케미. 와,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여자가 좋네요. 어떤 여자? 어떤 여자요? 남한테는 못돼 입어도 저한테만. 아, 그게 착한 여자죠. 그렇죠. 욕심쟁이네요. 그죠. 그게 못된 여자죠. 그게 못된 여자죠. 아니, 나한테 착한 여자는 착한 여자지. 그러긴 하네요. 그러면 착한 여자는 내 말을 잘 들어. 그럴 수도 있는데 나한테 잘해주고 남한테 나쁘게 해줘 그러면 어 그래 알았어 이러면. 그러네. 다른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서로의 그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순대국밥을 좋아하는 영희. 아.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영희. 아. 자, 순대국이 대박. 숟가락, 스파게티가 젓가락. 자, 하나, 둘, 셋!
이게 순대국이었어. 자, 다 내려주시고. 왜냐면 저 저는 순대국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거 왜냐면 순대국을 갈 수 있는 여자는 네. 뭔가 스파게티 집을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스파게티 집을 먼저 가는 저는 그래, 제가 순대국을 못 데려가요. 와, 정확해, 정확하다. 맞다. 나도 맞아. 자, 그럼 정반대로 스파게티 그룹 조시라. 전 스파게티가 더 좋아요. 아니, 단순 취향 말고 여자친구가요. 근데 조시 형은 그럴 수 있어. 미국에서 왜냐면 네네. 네. 만약에 데이트를 가. 갔나 봐? 나는 스파게티를 더 먹고 싶어 할 것 같아, 스파게티. 아, 없었어, 지금. 야, 보통 막 데이트 간다고 하면 스파게티 먹으러 가지 않아요? 스파게티 먹으러 가지 않아요? 순대국 먹으러 가.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를 이게 여자친구랑 오래됐을 때 이게 첫 만남은 뭐 그렇게 격식을 차린 게 맞지만 맞아. 나중에 편안한 사이가 됐을 때 또 계속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하면 그래.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순대국밥을 먹을 줄 아는 여자는 친근하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한 느낌이 있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리얼리티 촬영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야. 자, 저희는 이렇게 장난을 재밌게 하고 싶은데 혹시나 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오해하지 마시오. 자, 게임은? 게임은 오해하지 마.